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찾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개하고 있는 1년부 종합체 부모님 중학등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기아 K9, 더 뉴 K9 3.3 프레스티지 등급 2016년식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 1,300만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5만km, 16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연식 면에서 아주 짧은 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 K9이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빌트형으로 이렇게 멋지게 트렁크 리드가 크롬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리어컴프 역시나 대형차답게 아주 큼지막하고요. 또한 이렇게 듀얼 머플러 역시도 오각형으로 잘 마무리된 녀석입니다. 또한 기아의 신형 로고를 이런 식으로 귀엽게 장착을 해놓았네요. 아, 이 부분은 원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멋지게도 크롬으로 마무리가 된 녀석입니다. 스크래치가 가장 잘 나는 부위인데요. 이 차는 스크래치가 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트렁크 캐치 부분까지도 역시나 깨끗한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나름 전 차주분께서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가슴으로 팍 와닿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1,300만원대 2016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연식이 좋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녀석 차를 뺄 수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요. 본넷에는 약간의 스톤칩이 두 개 정도 보입니다. 그 외에는 흠이 없어 보입니다. 리프트의 시그널 역시도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스마트키도 확인이 됩니다. 자, 시트의 상태 역시도 깨끗한 상태로 잘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도 역시나 이렇게 멋지게 엠비어스까지 장착이 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녀석이죠. 2열 시트 역시도 아주 깔끔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가격적인 면, 특히 연식이 아주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앰비언트 역시도 깔끔하게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나름 멋있죠? 통풍 3단계와 열선 3단계가 들어가는 모습, 메모리 시트가 잘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어떤 분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요. 연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6년식에 1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기 때문에 연식이 중요하신 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스노우 모드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컵홀더 2구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노블레스만큼 옵션이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언덕에서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전자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고요. 파킹 브레이크가 오토로 들어갑니다.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고요. 멋지게도 내비가 잘 장착이 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 컬러도 역시나 잘 나옵니다. 버튼 시동은 이 부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수석도 앰비언트가 잘 보입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전 차주분께서 약간 꾸미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1,300만원대면 가격 자체가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고요. 우드가 우드그레인이 위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약간의 까진 부분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핸들 열선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까진 것 같네요. 그 외에 흠은 없어 보이죠? 액션 사운드도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자, 이 녀석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선텐은 아주 진한 루마 선텐이 잘 들어갔고요. 자외선도 차단해준다는 점, 그 점 또한 메리트가 있겠죠. 자,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상 천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상대방을 위해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자도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차량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희 굿모닝 중학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다른 차량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항상 총 구매 비용은 화면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